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슨 장인 보현입니다. 오늘은 무려 제가 2년 만에 다이슨 에어랩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에어랩 영상이 너무 감사하게도 184만 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사용했던 에어랩은 3년 전 모델인데 이제 3년 동안 에어랩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에어랩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도 에어랩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에어랩이랑 새로운 뉴 에어랩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다이슨 뉴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 앤 드라이어 버전으로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랩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저는 바로 요 핫핑크 컬러거든요. 제 머릿속엔 아직까지도 요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이슨 공식몰에서 요 컬러는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에어랩 아이리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 세라믹 파티나 토파즈, 빙카블루 토파즈, 스트로베리 브론즈 블러쉬 핑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 가서 봤을 때 요 빙카블루 컬러가 실제로 보니까 인테리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요 컬러를 픽했는데 나머지 컬러들도 다 너무 예쁘고 특히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정 컬러라고 하니까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에어랩에 들어있는 툴들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3년 전에 에어랩을 처음 살 때는 에어랩 이퀄 웨이브라는 생각이 있어서 딱 요렇게 웨이브 배럴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본 구성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면은 비싼 게 아니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에어랩 아이디에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드라이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라지 라운드 볼륨 브러쉬는 이전과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대신에 기존의 라운드 브러쉬보다는 훨씬 굵어진 그런 모습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감은 직후에 머리 말려줄 때 패스트 드라이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고요.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생머리 스타일링 하고 싶은 날에는 이걸로 빗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줘도 좋고 혹은 파마하거나 웨이브 스타일링을 했는데 컬이 너무 강한 경우에 이걸로 빗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손이고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라운드 볼륨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뿌리 볼륨을 넣거나 쉽컬 넣을 때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플라이 어웨이 스무더는 처음 접해봐서 어떻게 쓰는 건가 했더니 요 주황색을 돌려주시면은 요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이 주황색과 반대쪽으로 오게 해주시면은 그냥 일반 드라이기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구멍이 주황색 쪽으로 가게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머리 표면을 쓱 지나가주면은 잔머리가 신기하게 다 진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각각 배럴이 있어서 사용할 때 살짝 번거로운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짝살짝만 돌려주기만 하면 돼서 배럴 교체 없이 정말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너무 잘 사용했던 40mm 롱배럴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고 2024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콘배럴이 있습니다. 롱배럴은 이렇게 보시면은 맨 밑에랑 맨 위에가 굵기가 똑같은 원기둥 형태잖아요. 근데 콘배럴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원뿔 모양의 배럴이라서 보통 우리가 아침에 웨이브 하고 나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하면은 요 밑에는 저녁까지 그래도 유지가 좀 되는 반면에 뿌리 쪽은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배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오래 가니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들어가는 그런 굵기로 되어 있고 뿌리 부분은 빨리 풀리기 때문에 펄을 얇게 넣어주면 지속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배럴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제가 쓰던 30mm 롱배럴인데 얼핏 보면은 콘배럴이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확실히 콘배럴이 눈에 띄게 30mm 롱배럴보다 밑부분은 조금 더 넓고 윗부분은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두 개 길이가 살짝 다른가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2mm 차이 정도만 나고 길이는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드라이기부터 시작을 해서 생머리, 굵은 웨이브, 얇은 웨이브, C컬까지 정말 다양하게 모든 스타일링을 다 할 수 있는 기기여서 남사친들이 여자친구 선물을 뭐 줄까 고민을 하는데 에어랩을 줄까? 이거 뭐 다른 걸 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저는 아무따 여자친구가 에어랩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에어랩을 줘라 하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이거 에어랩 살 때도 진짜 살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12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선물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연말, 신정, 막 설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하도 선물을 많이 해서 재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거를 저만의 살짝의 꿀팁이랄까? 에어랩이 몇 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리뷰를 굳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리뷰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 왜 에어랩이 아니라 에어랩 아이디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을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앱 연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니 헤어스타일링 기기에 웬 블루투스? 있어서 뭐하지?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헤어기기에 블루투스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 상상 이상의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에어랩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스타일링을 할 때 마치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얼리면은 그 형태 그대로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열을 줘서 모양을 꼬불꼬불하게 만든 다음에 찬바람을 쐬어줘야지 그 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헤어스타일링 영상에서 정말 강조드리는 게 스타일링 하고 나서 꼭 식혀줘라. 식혀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걸 하려면 손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했었거든요. 계열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감아줘야 되고 온도 막 바꿔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손기술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헤어스타일링조차 스마트폰이 다 해주는 시대가 왔답니다. 이렇게 다이슨 어플에서 내 헤어스타일 정보를 등록을 하고 내 모발 타입이 어떤지, 뭐 복스인지, 반복스, 중모인지, 모발 길이, 모발 두께, 내 머리가 컬의 유지가 오래되는 편인지, 빨리 풀리는 편인지, 헤어스타일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선택을 하면은 나한테 맞는 헤어 루틴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다이슨의 모발을 착 감기는 시간, 그리고 뜨거운 바람 쐬주는 시간, 찬 바람 쐬주는 시간까지 다 다이슨 어플에서 추천을 해줘서 그걸 한 번만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뒤로는 매번 연결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내가 등록해 놓은 아이디 컬 모드가 켜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모드로도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켜주고 아이디 컬 모드도 켜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줘요. 루틴이 한 번 다 돌고 나면은 바람 세기도 약하고 온도도 약한 대기 상태로 바뀌면은 한 번 더 올려서 또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뜨거운 바람, 이제 찬 바람 끝났습니다. 3년 전에 에어랩도 내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덜어줘서 아침에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줄일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진짜 감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감았어 또 가만히 다른 거 뭐 양치를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그냥 딴짓하면서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에어랩 아이디로 스타일링을 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스스해 보이고 다 말라 보이실 수가 있는데 만져보면은 아직 살짝 차갑고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물기는 있지만 살짝 부시시할 정도로 한 80% 말랐을 때 에어랩을 써줄 때 제일 에어랩에 잘 감기고 스타일링도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롱베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이슨 사용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콤베럴 사용법만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에 에어랩을 놓고 이쪽 머리를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쪽 머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물은 브러쉬랑 집게핀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빨이 있는 걸로 꼭 선택을 해주세요. 머리 섹션 나누는 것도 이전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반을 나눠주고 귀 위쪽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됐죠? 요거를 돌려서 위로 올려서 집게핀으로 가르마 건너편 쪽에 꽂아주시는 게 덜 넘어오고 좋더라고요. 짱짱해요. 머리를 소량만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대주셔도 되고요. 위에를 잡고 이렇게 대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거울 봤을 때 기준으로 항상 머리카락 뒤에 에어랩이 오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에어랩을 작동을 시켜볼게요. 살짝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콤베럴로 스타일링하면은 두피에 가까운 뿌리 쪽까지 컬링이 들어가서 굉장히 풍성한 컬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도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뿌리까지 말렸는데 밑에 머리는 하나도 안 말려있잖아요. 이거를 밑에 이쪽 방향으로 살짝 빼주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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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향으로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머리카락들이 감기면서 이렇게 끝에까지 컬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탱글탱글해졌죠? 확실히 이전 버전에 비해서 컬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히피펌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컬감이 강한 걸 좋아한다 하시면 그냥 이대로 외출하시면 되고 저처럼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시는 분들은 빗으로 가볍게 빗어주셔도 좋고 브러쉬 끼우셔서 브러쉬로 한번 쓱쓱 빗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컬링을 다 넣어봤는데 컬이 완전 탱글탱글하지 않나요? 빗으로 빗어도 풀리지 않는 이 컬감.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한 부시시한 머리인데 반묶음을 했을 때 이렇게 생머리에서 하면은 굉장히 뭔가 장군 같고 납작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묶음 해줄 때는 웨이브를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나머지 반쪽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이 화살표를 거울한테 보여주고 이쪽 머리 할 거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에어랩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에어랩을 살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가 가슴까지 오는 긴 기장이신 분들은 60, 70만 원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실 만큼 뽕 뽑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 코드를 다이슨 담당자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